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The lights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산호세입니다. 올해도 애플의 9월 이벤트에 참가해서 아이폰 공개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왔는데요. 이번에 세 가지 아이폰이 나왔죠.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 디자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길래 지난번 영상에서 디자인은 미리 좀 아주 자세히 보여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아이폰에 뭐가 달라졌는지를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아이폰 11부터 볼까요? 얘는 아이폰 XR의 후속 모델인데요. 작년에 XR이 출시될 때만 해도 사실은 아이폰 XS의 들러리에 가까웠죠. 스펙이 나쁘진 않았지만 어쨌든 XS 시리즈의 하위 모델이고 아이폰 5C나 SE처럼 단발성 출시에 그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XS의 이 살인적인 가격 정책에 대한 반작용인지 아이폰 XR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애플의 아이폰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렸을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 아이폰 XR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이번 이벤트에서 XR의 후속작인 아이폰 11이 주인공 자리를 차지했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전작인 아이폰 XR에서 저는 싱글 카메라가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듀얼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위에 있는 건 1200만화소 와이드 카메라고요. 밑에 있는 건 동일하게 1200만화소인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입니다. 원래 아이폰 카메라로는 초광각 촬영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같은 자리에서 터치 한 번으로 카메라를 전환하면서 4배 더 넓은 장면을 포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메라가 두 개가 되며 얻는 가장 큰 장점은 화각도 화각이지만 인물 사진 모드가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기존의 아이폰 XR에 들어간 인물 사진 모드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거라서 인공지능이 이 피사체가 사람인 걸 인식할 때만 작동했거든요. 사람 뒷모습 촬영도 안 되고 반려동물이나 음식 사진도 인식하지를 못했죠. 아이폰 11에서는 이제 듀얼 카메라를 기반으로 모든 피사체에 아웃포커스 효과를 넣어서 인물 사진 모드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XR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인물 사진 모드가 제대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가 아주 반갑네요. 또 iOS 13에서 인물 사진 모드 조명 효과가 하나 추가되는데요. 하이키 조명 모노라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 흔히 호리존이라고 부르는 하얀색 배경에 그 스튜디오 촬영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진을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사진 한번 찍어봤는데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뒤에 배경도 있고 사람들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전부 깔끔하게 없애주더라고요. 아이폰 11은 물론 아이폰 11 프로에는 야간 사진 모드라는 게 생깁니다. 뭐 조명이 엄청 어두운 레스토랑이나 야경 사진을 찍을 때 저조도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촬영 기능인데요. 애플이 평소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야간 사진 모드가 이거의 전형적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으로 사진을 찍으면 순간적으로 사진을 여러 장을 착착착착착 찍는데 광학식 흔들림 보정 기능으로 렌즈 떨림을 최소화하면서 셔터를 확보하는 거예요. 만약에 폰을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게 아니라 삼각대에 고정해서 찍고 있다면 아이폰이 그것도 인식을 해서 셔터 속도를 더 느리게 가져갑니다. 그럴수록 최대한 밝게 찍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열일을 하는 거죠. 촬영한 이미지를 조합하는데 그 중에서 심하게 막 흔들린 거는 버리고 더 선명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합하는 거죠.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명암비를 조절하고 색감을 만지고 노이즈를 없애고 이런 복잡한 연산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며 사진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놀랐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아이폰에 들어간 A13 바이오닉 칩과 이미지 프로세서의 우수함을 읽어낼 수 있기도 하고요. 애플이 공개한 사진 예시를 보면은 이 야간 사진 기능이 상당히 쓸만해 보이는데 이건 실제로 제가 테스트 샷을 찍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 자체가 그간 저조도 촬영에 아주 돋보이는 편은 아니었고 이런 기능이 LG 스마트폰에도 있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라는 하드웨어의 한계 때문인지 지나치게 어두울 때는 생각보다 보정 효과가 크지 않더라고요.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카메라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각의 변화가 있어서 가로 모드로 찍을 땐 조금 더 와이드한 화각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됐고요. 스마트 HDR을 지원하고 전면 셀피 동영상으로도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아, 장난 아니죠. 게다가 전면 카메라로 120fps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해져서 애플이 슬로피라고 부르는 되게 재미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셀피로 막 머리카락 흩날리고 이런 거 찍을 수 있는데요. 영상 잘 나왔죠.
카메라의 UI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진을 찍다가 동영상을 찍고 싶으면 스와이프 해가지고 모드를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셔터 버튼을 길게 터치하면 바로 동영상 촬영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셔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손가락을 스와이프하면 이 동영상 녹화 상태를 고정해 둘 수 있고요. 그럼 기존에 셔터를 오래 눌러서 쓰던 그 사진 연사 기능은 어떻게 하냐고요? 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반대로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연사 촬영이 됩니다. 처음엔 좀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 롱탭으로 연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보다 연사를 찍으려고 한 게 아닌데 실수로 카메라 버튼을 너무 오래 눌러가지고 연사 수십 장 찍히고 이런 적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좀 더 직관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저 쓸데없이 연사 막 70장씩 찍히고 이런 적 되게 많았거든요. 아이폰으로 찍는 동영상 촬영 결과물 퀄리티나 편집 편의성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아이폰 11에 달린 두 개 카메라 모두 4K 60프레임 촬영을 지원하고요. 기본 앱에서 뭐 영상 비율이나 뭐 이렇게 수평 맞추기, 필터 적용 등의 편집이 바로 아주 쉽게 가능해집니다. 말하다 보니까 카메라 내용이 너무 많죠. 사실 이번 아이폰 발표 내용 자체가 카메라 내용이 거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아이폰 모양을 한, 아이폰의 이름을 한 소형 카메라 발표회장이 아니었나 싶을 만큼 뭐 그만큼 요즘 아이폰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기능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카메라 외의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아이폰 XR보다 아이폰 11은 방수 기능이 좋아져서 이제 수심 2m에서 최대 30분을 버틸 수 있는 정도인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후면의 글래스 소재도 내구성이 전작보다 강화됐고요. 진짜 이번에 아이폰 11의 그 퍼플 컬러랑 그린 컬러는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퍼플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 계속 자꾸 생각나. 자꾸 사진을 보게 돼. 저는 이번에 디자인 논란이 있긴 하는데 아이폰 11에 있는 듀얼 카메라까지는 보기에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지 않아서 아이폰 11의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11은 XR 대비 최대 사용 시간이 1시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폰 11도 급속 충전을 지원하게 돼서 18W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30분 동안 최대 배터리를 5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18W 충전기는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 구성품에만 들어가 있고 아이폰 11은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어댑터는 별매라고 합니다. 그게 가격이 아마 39,000원 정도일 거예요. 역시 자본주의의 참맛을 보여주는 애플이에요. 사실 아이폰 11이 프로 라인업에 비해서 망원 카메라가 빠진 걸 빼면은 카메라 성능도 너무 좋고 동일하게 A13 바이오닉 칩이 들어갔고 빠지는 게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아이폰 11이 대박 날 것 같아요. 아이폰 XR도 많이 팔렸는데 그거보다 저는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애플도 진짜 대놓고 이런 느낌이요. 이거 사! 니네 그냥 이걸 사가라. 많이 사서 나 돈 벌게 해줘라 이런 느낌? 64기가 모델 기준으로 아이폰 11이 아이폰 XR보다 $50가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이것도 되게 좀 애플답지 않았는데 어쨌든 가격 정책 자체도 조금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좀 판매량에 박차를 가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아이폰 11에도 아쉬운 게 있기는 해요. 아이폰 XR이랑 아이폰 11이 그 상위 모델에 비해서 저렴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LCD라는 거잖아요. OLED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베젤이 여전히 두껍긴 하죠. 또 아쉬운 게 그 아이폰 XR에서 되게 욕을 먹었던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아이폰 11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아이폰 XR의 해상도가 1080p에도 미치지 못하는 좀 시대착오적인 해상도였잖아요. 근데 그게 막 엄청 두드러지거나 불편한 해상도는 아니었는데 신제품에도 그대로 적용됐다는 거는 좀 아쉽죠.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해도 많이 팔릴 것 같기 때문에 프로 라인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폰 XS의 후속 라인업인 아이폰 11 프로와 아이폰 11 프로 맥스입니다. 각각 5.8인치, 6.5인치로 화면 크기는 전작과 똑같아요. 애플이 아이폰에 프로라는 명칭을 붙인 거는 완전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이왕 프로라고 붙인 게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프로라는 명칭으로 완전히 사용자를 갈랐으니 날 내버려둬. 마음껏 비싸게 팔게 내버려둬. 이래가지고 화끈하게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와도 놀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격을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는 정말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11과의 차이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와닿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프로 모델이 대부분의 스펙과 기능이 아이폰 11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점만 정리해서 언급을 할게요. 일단 논란의 3개.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갔죠. 아이폰 11과의 가장 큰 차이는 망원 카메라가 추가로 더 들어갔다는 건데요. 먼저 조리개 2.4 초점거리 13mm의 울트라 와이드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조리개 1.8 초점거리 26mm의 와이드 카메라, 그리고 조리개 2.0 초점거리 52mm의 망원 카메라가 들어갔네요. 망원 카메라도 아이폰 XS 시리즈에 들어갔던 것보다 조리개가 더 밝아졌습니다. 이 세 가지 화각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거는 여태까지 아이폰 카메라랑은 촬영 환경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매력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사실 세 개 트리플 카메라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카메라 세 개는 그냥 기본이거든요. 다섯 개도 아니고 이게 세 개가 들어갔다고 해서는 안드로이드 바닥에서는 기사거리도 안 돼요. 근데 애플은 뒤늦게 트리플 카메라를 적용하면서 카메라를 10개 단 것처럼 막 수선을 피우는 거죠. 다른 동네에선 스탠다드인데 애플의 나와바리에서는 프로가 된다. 아, 참 얄미운 전략이에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 그 프로 라인업에 들어간 트리플 카메라가 사실 진짜 좋아요. 잠깐 테스트해봤는데도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뭔가 뒷북이긴 하지만 애플이 만들면 다르다라는 말을 결국 하게 만드는데 이런 것도 좀 얄미워. 좋긴 좋은데 문제는 카메라의 성능이 아니라 이 세 개의 카메라를 배치한 방식이 너무 파격적이다 보니까 디자인 때문에 엄청난 혹평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동그랗고 선명한 세 개의 까만 구멍이 삼각형 형태로 배치됐다는 게 진짜 낯선, 좀 생소한 디자인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애플 디자이너도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배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선택하진 않았을 거예요. 화각이 다른 카메라를 일렬로 배치하면은 세 개 카메라의 구도가 좀 지나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카메라의 중심 구도가 크게 바뀌지 않는 선에서 이 삼각형의 배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카메라 세 개로 사진을 차례로 찍어 보니까 다른 트리플 카메라에 비해서 중심 구도가 좀 왔다 갔다 이동하는 현상이 적긴 하더라고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개의 카메라가 조리개나 스펙이 다 다른 카메라잖아요. 이러면 색감이나 촬영 결과물의 느낌이 또 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태까지 다른 폰에서도 이제 카메라를 여러 개 달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었고요. 근데 애플이 소프트웨어로 이런 카메라 색감이나 톤의 차이를 통일하려고 한 게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카메라 세대의 톤과 색감을 맞추는 작업이 밑단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잠시 배제한다면 이런 디테일이 애플 나와서 정말 감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라인의 또 다른 차이가 디스플레이인데요. 슈퍼 레티나 XDR이란 요란한 이름을 붙였을 만큼 역대 아이폰 디스플레이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특히 태양광 아래서 최대 800니트로 사용할 수 있는 화면 밝기가 인상적입니다. 또 이렇게 밝고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만들다 보면은 전력 소모가 상당하게 되는데 이번엔 전력 효율을 오히려 더 개선했다는 것도 인상적이에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번에 아이폰 11 프로의 배터리가 정말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이폰 11 프로는 아이폰 XS보다 최대 4시간 더 긴 배터리 시간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아이폰 XS 맥스보다 최대 사용 시간이 5시간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실사용 환경에서 생각하면은 저는 다른 것보다 이거야말로 혁신인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스마트폰 다 좋은데 배터리 시간 늘어나주는 것만큼 땡큐인 게 어딨어요. 진짜 이거는 대박인 것 같아요. 박수! 문제는 배터리만 늘어난 게 아니라 무게도 늘어났다는 건데요. 배터리 때문에 늘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아이폰 11 프로 맥스 무게가 226g이에요. 제가 전작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 XS 맥스도 208g이라서 지금도 진짜 무겁거든요. 가벼워져도 모자랄 판에 무거워졌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폰 하다가 얼굴에 떨굴면 코뼈 나가겠어. 얼굴 다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 여러분,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에도 3D 터치가 이번에 완전 빠졌어요. 그리고 햅틱 터치로 대체됐습니다. 아이폰 XR에서 3D 터치가 바뀌고 햅틱이 들어갔을 때 제가 옛날 리뷰에서 말했거든요. 혹시 앞으로도 빼려는 개수작 아니냐. 절대 안 된다. 나는 3D 터치가 좋다. 빼지 말아라. 앞으로 나올 다른 아이폰에서도 3D 터치를 빼버리고 햅틱 터치를 넣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말해야겠다. 나는 3D 터치가 더 좋다. 이렇게 어필했던 적이 있는데 빼버리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햅틱 터치라고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3D 터치만큼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손맛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3D 터치는 압력을 인식하는 건데 이 햅틱 터치의 경우에는 터치하는 시간을 인식하는 거라서 반응 속도 자체도 좀 더 떨어지고요. 아, 이게 좀 아쉽네요.
네, 아이폰 11 프로 라인업은 진짜 잘 만든 웰메이드 제품이지만 프로라는 이름에 비해서는 다소 심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저는 그래도 이번에 공개된 신제품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고를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저는 OLED 디스플레이 릴레이를 더 선호하고 망원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폰 11의 퍼플 컬러가 예뻐도 아이폰 11을 고르기에는 조금 좀 아쉬울 것 같아서 프로를 고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계속 말하지만 아이폰 11이 훨씬 더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충분해요. 자, 오늘은 이제 두 제품 간에 이제 프로 라인업과 11 제품 간에 어떤 게 달라졌는지, 전작 대비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지를 후루룩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최대한 아이폰을 빨리 구해서 진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밤잠을 설치며 미국에서 만든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디에디트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는 거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 Ya da kosa. YouTube'a da 됐어. 혼자서 이렇게 고프로 들고 걸어 다니고. 나는 다 컸어. 뭘 좀 먹어야겠다. 머리 땄는데. 선글라스를 새로 샀어요, 여러분, 내가.